스킵 토크로 대화를 이끌기. 세일즈에서 항상 스몰 토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객의 시간을 존중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스킵 토크는 세일즈맨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할 수 있는 강력한 변칙술입니다. 왜 스킵 토크가 중요한가? 시간 효율성, 고객과 자신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강조, 불필요한 대화를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전문가다운 인상을 줍니다. 고객 존중, 고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효율성을 중시하며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킵 토크는 이러한 본능을 활용하여 세일즈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접근법입니다. 스킵 토크의 시작, 상황, 고객과의 첫 만남에서 스킵 토크. 제 시간이 소중한 만큼 고객님의 시간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뵙자고한 이유는 고객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상품 권유, 상황,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스킵 토크.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객님께서 필요하러 하시는 제품을 어떻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입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생략하고 바로 제품의 장점과 혜택을 설명합니다. 계약 제안, 상황, 고객에게 계약을 제안할 때 스킵 토크. 고객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계약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여 고객의 이해와 결정을 돕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적용. 고객과의 첫 만남, 상황. 첫 만남에서 고객과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 판매자. 제 시간이 소중한 만큼 고객님의 시간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하는 이유는요. 효과. 고객은 판매자가 자신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고 긍정적인 인상을 받습니다. 스킵 토크의 힘. 스킵 토크는 고객의 시간을 존중하고 세일즈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이는 고객에게 전문가다운 인상을 주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몰 토크의 무의무감에서 벗어나 스킵 토크로 대화를 이끌고 고객의 시간을 존중하고 전문가다운 인상을 주십시오. 제 시간이 소중한 만큼 고객님의 시간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뵙자고 하는 이유는요.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스킵 토크를 통해 성공적인 세일즈를 이끌어내세요.